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아프리카에서 1만 9100년 전 여성의 발자국이 발견됐다. 이런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1만 9100년 전이면은 인간이 그쵸? 그 선사 시대 때 수렵 채집 생활을 할때 그때 흔적인 것 같은데, 여성의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해서 봤는데, 진짜 현생 인류의 발자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쵸? 무슨 갯벌 같은데, 이렇게 찍힌 것 같기도 하고, 모래벌이나 뭐 이런데, 그죠? 한번 볼까요? 탄자니아의 북부 아루샤 나트론 호수 인근의 엔가레 세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1만 9100년 전으로 추정되는 고대 인류의 발자국 400여 개가 발견됐다. 이야. 와. 여기에 그러니까 무슨 그 군락지가 있었나 보죠? 외신은 총 408개의 발자국은 17명의 사람이 남긴 것이다. 이제 이중 14명은 성인 여성, 2명은 성인 남성, 나머지 1명은 청소년으로 추정된다고 채텀 대학 연구팀이 조사를 인용해서 보도했다고 합니다. 와. 와. 야, 여기서, 그죠? 아프리카에서, 그죠? 여러분,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 진짜 재밌어. 참, 이게 참, 이런, 옛날에 또 이런 아프리카를 활보하고 다녔을 또, 아, 그, 인류의 모습 상상하니까 막, 참, 가슴이 벅차네요. 그래서 연구팀은 발자국 크기와 보폭, 그리고 방향 등을 분석한 결과, 성인 여성들 것으로, 성인 여성들 것이고, 또 먹을 것을 찾는 과정으로 추정되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냥 활동에 남성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와, 여러분. 근데 이 발자국이 저기 그 여러분 보시면 이게 다 발자국이네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이런 게. 그죠? 와. 그런데 사냥의 발자국인지 아니면은 무슨 식물을 채집하기 위해서 했던 발자국인지 이거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사냥을 위한 발자국이면 약간 일렬로 좀 길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냥감을 추적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채집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좀 이렇게 막 발자국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두서없이 찍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죠? 그래서 발자국 보존 상태가 양호한 이유에 대해서 연구팀은 발굴 장소가 건조한 지역이었고 인근에서 화산재가 날아와서 발자국을 덮은 뒤 바로 굳어져서 발자국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딱 그렇죠? 지금 패인 자국도 보면 뒷발꿈치랑 여기에 그쵸? 이쪽이라서 지금 현생 인류하고 무게 배분이 비슷한 것 같죠? 그죠? 야, 좀 신기합니다. 이런 게 발견됐다는 게. 예. 짤막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예, 다음에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